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가 고른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낙점됐습니다. 이곳은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8광구와 6-1광구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수년에 걸쳐 5천억 원 이상을 들여 다섯 곳을 시추할 계획인데요. 12월쯤 첫 시추 탐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강한 상승 보였던 대왕고래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시죠. 자,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첫 후보지 선정 작업 대왕고래라는 지역을 선정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추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실무 작업이 이제 본격화되면 다시 또 뉴스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럼 또 어떤 종목 골라야 되지?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작에서 단순 그냥 테마로 지나가는 줄 알았으나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이제 액트지오 쪽에서 한번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관련해서 분석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관련 종목들이 세론으로 주가 또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일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관련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 테마에서 이제는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강한 하반기 테마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내년까지 테마가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인데 적어도 올해 테마 중에서는 네. 조금 더 강력한 이슈를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시추하는 데 작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쵸.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본과 노이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지역에 거의 천억 원씩 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 박정희 정부 시절 때도 이 시추해서 나왔었던 게 결국 경유였었고 근데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서는 정말 가스층이 발견이 되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2021년도 다 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안보적인 영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쪽에서도 이 가스전, 심해 가스전을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또 일본은 가깝지 않습니까? 바다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쪽에서 만약에 먼저 이런 가스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그런 가스층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까지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일본 쪽의 움직임을 뭔가 좀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런 좀 작업들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네네. 물론 규모가 너무 크니까 단순히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서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이유 중에서 이런 안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다. 네. 네, 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망 구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왜 대왕고래인가 이런 이제 네. 궁금증이 좀 그러게요. 있으실 것 같은데 대외 보완을 위해서 이름들을 좀 많이 붙여놨습니다. 동물 이름으로 다 네, 맞습니다.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오징어, 명태 등 해왕, 네. 해양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매장량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네. 생물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시추 들어가게 되면 뭐 한 3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고 내년 이제 상반기 빠르면 뭐 연초에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까지는 관련 기대감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막상 이제 시추 들어가게 되면 세론으로도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클 때 이제 관련 이슈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할 때 예. 그런 테마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류 시점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류하기 한 2-3개월 전까지 관련 테마 종목들이 주가가 그쵸. 엄청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움직이다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류하고 나서 네. 주가가 떨어지곤 했었거든요. 이번에 뭐 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전거래 이제 갭으로 떠서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시추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은 또 뭐가 있는지 저도 네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2030년도 이제 이후에는 이 석유가 초과 공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석유의 가치가 네.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거다. 네, 만약에 시추를 해서
가스전을 발견해서 이제 생산하게 되면 언제부터 생산하냐라고 봤더니 35년도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초과 공급된 상태에서 생산하는 게 그걸 경제성이 있다고 바라봐야 되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지금 있는데 투자하는 돈 대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채굴하는 이제 국가로 지금 뭐 산유국에도 98번째로 들긴 했었지만 에너지 보유국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가 신뢰도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이슈들 우리 시청자분들 하반기까지는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최근에 원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테마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면서 트레이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힌트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최근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곰베랭크와 주가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죠. 네, 동해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의 어제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관련 기업들 6월 초에 반짝하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요. 올해 말에 시추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테마에 불이 붙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월에 고점을 찍고 한 걸음 쉬어가다가 어제부터 좀 반등하는 추세를 꺾이는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뭐 밸브 관련 그리고 피팅과 관관 업체들 있을 것 같고요. LNG 관련 기업들도 이 가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25%가량 급등하면서 9,000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3%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올 이달 초였습니다. 8월부터 가스 가격이 상승한다, 금액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급등을 했었고요.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 나오다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해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한 이슈이지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잘 갈 종목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고래 석유가스 시추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단연 이제 대장은 한국가스공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대형 종목들도 말이 안 되게 테마로 네. 같이 좀 엮이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상으로 퍼포먼스도 6월 달 내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한국가스 공사 어떠냐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6월 달 주가 상승세가 나왔을 때부터 관심 갖는 분들 내지는 물려서 아 이거 역시 테마였나 하고서 후회하시는 분들부터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가스 공사를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국가스공사 보통 이제 공기업 관련 기업들이 경기 방어주로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이렇게까지 퍼포먼스가 큰 그런 이제 종목군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슈 나오자마자 상승세가 나온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이제 6월 21일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자원 공기업들 경영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입니다. 네. 주식은 항상 if, 만약에로 그쵸.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동해에서 만약에 이렇게 경제성이 있는 가스나 석유 매장량이 발견될 경우에 이 그 사업 관련해서 총괄할 가능성,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공사가. 네, 모든 밸류체인을요. 보니까 지금 해적 파이프라인 및 육상 터미널 쪽부터 시작해서 네. 탐사, 개발, 생산 단계를 전두지휘하는 그런 이제 사업군에 지분 투자를 해서 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다 만약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제 탐사 쪽에다 뭐 지분 투자 안 하더라도 가스를 구매한 다음에 수소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네. 있고요. 거기다가 탄소 포집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블루 수소에 생산하는 그런 이제 또 투자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한국가스 공사를 볼 때 이런 테마만 빼고 보자면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또 가스비 인상 이야기가 나와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요, 이 물가 관리 차원에서
이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을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계속해서 늘어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서 발전용 미수금이 줄면서 전체 이제 미수금 규모 역시도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 개선의 효과를 실제로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상승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 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을 때 다시금 배당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다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리다 보니까 2% 가는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지금 하반기에 여러 이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들고 싶고요. 저는 또 MSCI. 역시 지금 뭐 8월 MSCI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조정 주면서 지금 3조 8천억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주가가 올라왔었던 6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이 5조 원대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만약에 전고점 부근대까지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이 MSCI 정규 그 편입 관련 시기까지 겹쳐지게 되면 그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까지 엿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현재 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가스공사 어쨌든 실제로 이 시추가 성공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한국가스공사라고 의견은 좀 모아지고 있어요. 요거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하나 간단하게 볼까요? 어떤 네, 거 보시죠? 다음 종목은 이제 디케이라는 가스관 밸브 관련된 중소형 종목인데요. 사실 이런 가스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었던 게 2018년도 그 남북경협 이슈 있었을 네, 때 가장 좀 강하게 부각이 됐었다가 근래 들어서 좀 이렇게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디케락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세스 밸브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추를 하려면 뭐 장비라든지 파이프라인, 뭐 웰헤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모든 이제 구조체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세스 밸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밸브를 만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같이 함께 숨은 수혜주로 좀 또 엮여 있는 상. 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1월 달에 우즈베키스탄 기업이죠. 노보 건설 기계 쪽에 네. DBB 밸브 공급 계약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주변 이제 지역 영업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거래처가 많이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테마단 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밸브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 개척에 좀 많이 힘써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47개국에 무려 108개의 대리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의 67%에 해당하는 그런 매출액이 다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나 중동 같은 지역 쪽에서는 오일 가스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가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단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6월달 구간에서 이제 관련 이슈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모습들 중요합니다. 가스정 관련 종목이다라고 해서 테마단으로 엮여 있다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다시금 이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이제 눌림 구간 나와주고 있어서 하단에 8,500원 구간 때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변동성 구간 때마다 공략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단 종목에서는 DK락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K락 근데 조선주로도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약한가요? 아직까지는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은 그러니까, 약한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조선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좋으니까. 지금 좋은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숨은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케이라까지 한번 이 동해 심해 가스 탐사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